안녕하세요. 30세 이상 상남자를 위한 패션과 라이프스타일 모두 다를 수다 떨어보는 다다 스튜디오입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제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면 제가 카드를 위에 올려둘 테니까 클릭해서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은 가볍게 제가 스타일링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 방법을 소개시켜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스타일링할 때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제가 지금 오늘 입고 있는 이 착장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 룩 전체가 계산된 룩인데 오늘 주제는 워커웨어고요. 워커웨어를 표현하기 위해서 플래넬 셔츠 패턴을 입었고 버튼을 다 잠그고 올백을 한 상태입니다. 플래넬 셔츠는 17세기 스코틀랜드 농부들이 입기 시작해서 1920년, 30년대 때 이민자들이 미국으로 들어가면서 대중화되기 시작한 아이템들이에요. 그래서 워커웨어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울 셔츠고 제가 버튼업을 한 이유는 이게 미국의 자동차나 오토바이 수리하는 그런 얘기를 시리즈로 묶어서 디스커버리라는 채널에서 몬스터 게라지라는 OTT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거기에 나오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산드라 블록 엑스 허즈번드 제스 제임스라는 이 친구가 있는 스타일이 기억이 나서 그렇게 스타일링을 했는데 디테일적인 부분도 힙합 씬에서도 많이 나오죠. 이런 룩이 버튼 업한 게 그래서 버튼 업 해서 입으면 또 룩이 약간 좀 더 엣지스러워요. 올백을 함으로써 이제 날렵하고 깨끗한 이미지를 가질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선글라스를 낀 이유는 제가 언제 한번 저번 주인가 그 눈에 띄는 돋보이는 액세서리가 트렌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을 거예요. 몇 주 전에.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나오는 그 로제 투명한 색깔의 선글라스와 이제 이런 팔찌 제가 구매를 해서 요즘 이렇게 흰티나 좀 심심한 옷을 입었을 때 이렇게 참기름 같이 한 방울 떨어뜨려 주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워커셔츠만 입었으면은 좀 심심했을 수도 있죠. 제 생각에는. 그래서 제가 선글라스를 낀 거고 이렇게 오늘 룩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면은 어떤 식으로 되냐면은 여러분들이 입었던 20대에 입었던 아니면 몇 년 전에 입었던 옷을 그대로 꺼내서 입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러면서 아재 룩이 나오고 오빠나 형님 룩을 연출을 못하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그때 쿨했다고 생각했던 룩을 갖다 끄집어내서 입으면은 요즘 룩하고는 완전히 엇박자가 나니까 그래서 촌스러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보여드리는 스타일링 방법을 한번 참고로 하셔서 해보시면은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오늘 컨텐츠를 만든 거예요. 자, 첫 번째로 들어갈게요. 그린 스웨터에 그린 포티그 팬츠를 입었는데 토닝톤 룩이에요. 여기서는 이 룩이 나오게 된 제 레퍼런스 사진은 그 인스타에서 어떤 친구가 옴브레 패턴이 있는 크롭 스웨터에 흰 티를 레이어해서 생지 데님을 입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뉴욕 볼캡을 썼는데 저는 먼저 눈에 띄었던 건 크롭 스웨터 그리고 흰색 티 뉴욕 양키스 볼캡 로퍼 이렇게 눈에 띄어서 그걸 이제 어떻게 잘 써먹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저는 옴브레 패턴에 스웨터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솔리드로 가기로 했어요. 블루 탑에 생지니까 이게 톤인톤 저도 탑이 그린이라서 포티그 팬츠랑 코디를 하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키포인트 레이어링 그리고 볼캡 그리고 로퍼 그렇게 조합을 해서 스타일링을 한 거예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룩이 굳이 똑같을 필요는 없어요. 그 큰 맥락만 캐치하셔서 자기 옷이랑 연출을 하면은 이제 크롭이니까 스웨터를 자를 수가 없어서 고무줄로 해서 넣었어요. 넣었는데 그 약간 단점이 이렇게 배가 두툼하게 이렇게 나오는 단점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스웨터를 저는 어떻게 했냐면은 하이 포인트 여기를 포인트로 해서 밑단까지 쭉 재요. 여기서 이렇게 쭉 그래서 이제 저는 60에 왔어요. 일단을 말아 넣었어요. 5핀을 써서 6개, 앞에 3개, 뒤에 3개. 그래서 5핀을 써서 이렇게 크롭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티셔츠를 레이어링 하면은 스트릿적인 감성이 툭 튀어나오니까 볼캡이랑 잘 어울릴 거고, 볼캡이랑 잘 어울리는 거고, 이제 넛입을 하면은 이게 깨끗한 남친 룩, 점잖은 직장인 룩이 되겠죠. 디테일 하나가 룩을 크게 좌우한다는 거,
고점 명심해 주시고. 아, 참, 그리고 이제 요즘 제가 크롭이 많이 나오니까 T란 T는 거의 전에가 다 수선을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조심해야 될 부분은 되도록이면은 싼 거, 저 되도록이면 절대적으로 싼 걸 잘라야지 비싼 걸 자르시면은 크롭 핏 지나가고 나면은 못 입잖아요. 그리고 뉴욕 양키스 볼캡이 참 중요하더라고요. 쓰면 되게 그 영해 보이고 시케 보이더라고. 저는 이 참고 사진이랑 똑같이 저는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유사하게 한 번 더 꼬았죠. 로퍼도 한몫하죠. 액세서리 항상 업데이트된 트렌드에 맞는 액세서리만 하더라도 훨씬 룩이 올드해 보이지 않을 거예요. 두 번째로 가면은 우연히 정말 좋은 스팟을 찾았어요. 그 뒤에 백그라운드 그래피티고 그래서 아주 마음에 드는 들어서 이제 촬영을 했는데 이 친구 룩을 봤더니 MA1 지금 사실에 보이는 것처럼 MA1 그다음에 비니 로퍼 터틀넥 그다음 뭐 액세서리 그냥 까뮤 여기서 저는 이제 까뮤는 전에 있으니까 까뮤 하나 가지고 있으면 활용도가 되게 좋아요. 프라퍼는 가격도 싸고 괜찮으니까 하나 구입하는 거 참고하고 이 밀리터리 룩이야 정말 클래식한 남자 룩이니까 언제 해도 괜찮은 룩인데 여기서 저는 제 눈에 보이는 팝 액세서리는 로프라고 생각을 해요. 유광 로프. 그래서 제가 그걸 이 룩을 선택을 했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저도 MA1 알파 인더스트리 있는 거 꽤 됐죠 산지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MA1 생각했으면 알파 인더스트리에서 루스 핏 정도 사면 좋을 거예요. 그거랑 뭐 집에 있는 코스 터틀넥하고 CP 컴퍼니 비니 있었으니까 그거 쓰고 룩을 연출했더니 괜찮죠. 여기 바지 핏도 그렇고 아주 저는 마음에 들었고 이제 이게 리버스블이니까 오렌지를 탁 써도 해도 이 까미랑 룩이 확 살더라고요. 물론 아시죠? 이 오렌지 배색이 들어간 그 라인이 항공기 조종사가 떨어지면 흔들 때 눈에 잘 띄라고 이제 오렌지색을 한 거니까 오렌지색을 입고 까미랑 하면은 뭐 당연히 밀리터리 룩이니까 자연스럽게 팝되는 그런 룩이 나오는 거니까 오렌지로 된 룩을 스타일링 해봤죠. 이제 이것도 제가 인스타에서 팔로우하는 친구 룩 중에 하나인데 또 제가 하나 더 찾았어요. 워커웨어 룩을 베이스로 했는데 데님 워커웨어 재킷이 인디고 스웨터 그 다음에 치노 그 다음에 왈라비로 하고 토테도 들었는데 방금 얘기했던 두 번째 룩도 가방을 가지고 있는 액세서리를 보여주는데 여러분들도 이 친구 보고 액세서리 가방 같은 거 중요하잖아요. 가격 비쌀 필요도 없고 캔버스 된 거니까 뭐 그런 거 하나 들고 있으면 서류 가방 대신에 들고 다녀도 보기 좋더라고요. 그 여기 이 세 번째 룩의 큰 주제는 워커웨어니까 저는 이제 디트로이트 재킷에서 변형된 데님의 컬러 배색되는 게 있어서 마침 그 컬러 배색이 제가 가지고 있는 나이저 카본 치노 팬츠랑 톤이 딱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치노를 입고 단지 이제 저는 왈라비가 베이지색이라서 치노 바지하고 이제 묻히는 거예요. 심심할 것 같아서 좀 더 다크한 빔즈 브라운 부츠로 제가 바꿨죠. 비닐을 한번 써봤는데 그렇게 어울리진 않더라고요. 여기서도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해봤는데 자기랑 잘 안 어울려. 그러면은 좀 바꿔야 되겠죠. 핏을 바꾼다든지 아니면은 뭐 색상을 바꾼다든지 아니면 저처럼 뭐 썼다가 모자 같은 게 안 어울리면 안 쓰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자기한테 맞게끔 소화를 해야죠. 그리고 스웨이드 요즘 핫하잖아요. 이런 그 워커웨어 이제 특히 레드윙 그다음 닥터 마틴 지금 제가 신고 있는 스웨이드 이런 거는 클래식한 아이템이라서 특히 신발 같은 거 가지고 있으면은 활용하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제 안경을 벗어야 되겠다. 안경을 벗는 걸 까먹었어. 자 마지막이라서 이제 피날레죠. 피날레에서 제가 조금 신경을 썼습니다. 그랬더니 꽤 괜찮은 룩이 나왔는데 먼저 참고를 했던 룩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친구가 이제 스웨터 한 네다섯 개 가지고 나와서 막 이렇게 돌려 입는 걸 찍었는데 룩을 거기에서 이제 워크웨어 더블리 진에 하프 집업 니트로 입었는데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더블리 블랙이 없어서 블랙이나 뭐 생지가 없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그 히커리 오버롤이 있어요. 그래서 히커리도 뭐 당연히 워커웨어 베이스니까 그걸로 대신하고
톤인톤을 하기 위해서 이제 네이비, 프리즈먹스 네이비 이런 문양들 다 이렇게 니트로 인타샤로 다 짰어요. 여기 엘보하고 그러니까 디테일들이 굉장히 좋아요. 이게 가격도 좋고 프리즈먹스 라지인데 그걸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제 5핀으로 기장 조정을 하고 더 신경 쓴 디테일은 흰 티를 목 이렇게까지 올라오게 했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투톤 그 볼캡을 쓰니까 흰색이랑 딱 잘 맞아 떨어져서 괜찮은 룩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첼시 부츠 자라 슈즈가 굉장히 의외로 괜찮아요. 사실 굉장히 잘 신으니까 자라 퀄리티도 괜찮아요. 그렇게 이제 룩을 하고 제 여자친구랑 얘기하다가 이거 이 패턴 예쁘니까 한번 묶어보자 그래가지고 묶어봤더니 룩이 너무 괜찮은 거예요. 확 살더라고 룩이. 이건 진짜 참기름 한 두 방울 떨어뜨린 느낌이더라고. 이걸 갖다가 이렇게 묶어서 허리춤에 이렇게 멜 수도 있고 또 사선으로 해서 겨드랑이를 통하면서 목으로 이렇게 해서 또 묶을 수도 있고 목 뒤에 해서 등 어깨에 걸칠 수도 있고 춤에 입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활용도를 극대화할 수 있는 그 플래넬 셔츠 스타일링 방법이니까 여러분들도 약간 어색할 수도 있어요. 여러 번 안 하셨던 분은. 근데 뭐 용감하게 한번 해보세요. 이제 저는 모자를 되게 좋아해요. 모자를 좋아해서 활용을 굉장히 잘 하고 있는데 한남동을 가서 비클을 봤더니 모자가 너무 이쁜 거예요. 다. 볼캡이 소프트인데 그린, 그 다음에 로얄 블루, 스트라이프, 뉴욕 스냅백, 그 다음에 뉴욕 매츠. 근데 한 다섯 가지가 너무 좋더라고. 가격이 한 59,000원 하더라고. 여러분들도 모자 하나 정도는 올 가을에 하나 정도 팝 되는 컬러 정도 하나 구매해 놓으면 활용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짧게 그냥 제가 스타일링 하는 방법 중에 하나를 말씀드렸는데 곧 이제 겨울이니까 아우터 쪽을 한번 준비를 하는 중이고요. 오늘은 이렇게 좀 간단하고 쉽고 제 생각에는 쉽고 간단하게 스타일링 하는 방법을 한 가지 알려드렸으니까 그거 잘 활용해서 여러분들 실생활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시면은 이 위에 카드 달아놨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알았죠? 그러면 오늘도 Peace out!